오늘 아침 출근길에 여의도에서 어떤 이슈들에 관심이 많은가 봤더니 중복되는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0거래일 만에 우리 시장에서 매수한 것, 또 미국 집값이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선 것.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사면 가능성은 뭐 없을 것이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관련 이슈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증권사에서는 어떤 공략주를 보고 있을지 직접 듣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로 갑니다. 박근형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시장의 스타일이 좀 변했습니다. 특히 뭐 엔터사라든지 레저, 미디어 이런 쪽에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코로나 백신 관련된 이슈가 결국은 집단 면역과 관련된 이슈가 형성되면서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결국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면세점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 업종에 대한 주목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움틀거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클리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클리오 같은 경우는 국내에 한정됐던 그리고 색조 화장품에 조금 국한됐던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마스크를 많이 꼈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이 상당히 어려웠던 국면에서 다소 지금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이슈가 부각되면서 올해 하반기 이후 내년을 바라볼 때는 색조 화장에 상당한 큰 성장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또한 클리오가 상당히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이야기됐던 그 국내 관련된 매출이 한정됐던 부분들이 일본과 중국 쪽에서 매출이 성장을 하면서 전체 매출의 약 30% 이상을 수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색조 화장품 중심의 카테고리가 결국은 기초 화장품의 최근에 히트 작품이 나오면서 일본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끌어올리면서 이 또한 기초 화장품의 매출이 약 30% 이상 또한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멀티플 관련된 부분에서 상승 요인으로 보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약 20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클럽 클리오라는 오프라인 관련된 점포수 감소에 따라 전년비 76%라 줄으면서 매출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전반적으로 면세점과 글로벌 매출이 증익으로 돌아섰고요. 온라인 채널 매출이 전년비 17% 증가하면서 실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형 매출이 티몰 글로벌과 상해 법인 합산 95억으로 전년비 167%나 급증을 나타냈는데요. 회계에 대한 어떤 기준 변경 때문에 셀아웃에서 센 변경으로 변경이 되면서 전년도 1분기와 동일한 매출 기준으로 그 기준을 잡는다면 약 180억 정도 규모의 매출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도 증익이 예상합니다. 영업이익이 35억 원으로 증익 전환 시기가 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소 하반기로 예상됐던 증익 시기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빨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온라인이나 해외 중심으로 매출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중국 사업 매출 규모가 실질적으로 일본향 매출을 넘어섰고 1분기 이미 전체 매출의 16%까지 상승했고요. 디테일 기준으로는 중국향 기준이 30%를 넘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2020년 1분기 35억에 불과했지만 광군제 이후에 중국 매출이 크게 올라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티몰과 글로벌 상해 법인 합산 전년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18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코스맥스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가 대규모로 있으면서 주가가 빠졌었는데요. 코스맥스의 유상증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 클리오의 팔레트 생산 증가 때문에 유상증자를 했다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클리오의 팔레트가 잘 팔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사업구조 개선 노력과 국내 그리고 오프라인 섹터 중심에서 글로벌과 온라인 그리고 기초 매출 확충이 되면서 성장 여력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완화로 색조 화장품 수요 회복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실적 개선세가 지금 가이던스보다 훨씬 더 폭이 클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좋은 국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K-뷰티를 정말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또 부담스러운 게 앞서도 계속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던 만큼 또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인데요. 이번에 저희 대통령 미국 갔다 오시면서 미국과의 어떤 경제 동맹을 확실히 한 만큼 중국에서 경제 보복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들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하는 것이 우리 투자인 만큼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 중국 시장 매출 기대했던 만큼 또 못 오르지 않을까 이것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뭐 논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뭐 약간의 미국 친화적인 뭐 발표 그리고 공동 성명 때문에 뭐 중국 쪽이 약간 반응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사드 보복과 같은 그런 쪽의 대규모 보복세의 어떤 부분들은 좀 가능성이 다소 낮다 봅니다. 특히나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뭐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중국이 다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또한 어침에 보냈습니다. 굉장히 반기는 모습의 공식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사드 보복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소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봅니다. 또한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화장품 사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 시장의 경제 회복에 따라서 소비 여력이 굉장히 커졌고 중국 내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클리오나 여러 가지 화장품 업체들이 기본의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아진 게 아니라 따이공 그러니까 보따리 상에 의해서 면세점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제 말씀드렸던 클리오의 핵심은 기존의 중국이나 일본 향 매출이 수출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국이나 일본의 매출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와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어떤 매출 성장 때문에 멀티플 상향이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컸다면 어떤 효과 때문에 기존 효과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기존의 일본이나 매출 성장이 없었고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일본과 매출이 중국의 매출이 다시 올라온다는 점에서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지 마이너스 요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셨던 요인에 따라서 클리오의 디스카운트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과하게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제가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준비를 하신 것처럼 더 충실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클리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